이번 주는 증시 흐름에 두 가지 포인트를 주목하셔야겠습니다. 첫 번째는 AI 모멘텀을 가득 품은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1분기 성적표고요. 두 번째는 5월 FOMC 회의록 발표입니다. 자, 사진을 함께 좀 보시도록 할게요. 우선 엔비디아 실적, 한국 시간으로 23일 새벽에 나오는데요. 엔비디아 실적이 기대를 충족하면 연초에 AI 반도체 랠리가 재현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큽니다. 이미 월가 주요 투자 은행들은 잇따라 엔비디아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나섰는데요. 이렇게 실적 발표를 앞두고 낙관적인 전망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일각에서는 반도체 부분의 실적 호조 기대감 이미 선반영된 만큼 지나친 건 경계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있으니까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FOMC 회의록 내용인데요. 연준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을 제어하면서도 금리 인하 신중론도 여전히 함께 피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후 발언과 내용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살펴보십시오. 앵커 나우였습니다.